주경 야동.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왔어. 두 번째, 개통 설정과 고장점에서 고장 전류의 최대값으로 대기하는 발전장치와 네트워크이자로부터 최대 기여 전류를 선택한다. 자, 수용설비에서 책임 붕괴점에서 전원 측은 수용가에서 관리하는 전력설비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기사업자망이라고 하는데, 전기사업자망의 전력조류라든지 그것에 의한 전압의 변동, 임피던스의 변화분까지 수용설비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최대 기여 조건으로 할 것이냐, 최소 기여 조건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고장 전류에 대해서는 발전장치와 네트워크 피단은 전기사업자망의 전압과 임피던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것들이 최대 기여 전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로의 저항은 R 성분과 X 성분이 있죠. 그래서 전선로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선로의 저항 성분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류가 적게 흐르는 경부하인 경우에는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이러한 것은 임피던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고장 전류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선로의 저항은 최대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할 때는 20도씨로 해서 사용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는 최대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할 때 전동기는 발전기로서 기여 전류를 공급하는 걸로 한다. 즉 포함한다. 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최소 고장 전류 계산할 때 고려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할 때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탈락 전류 계산을 위한 C미니멈을 표에 따라 적용한다. 앞 페이지에 있는 테이블의 값을 전압 레인지별로 최소 고장 전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C미니멈을 적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통 설정과 단락점에서 단락 전류의 최소값으로 대기하는 발전장치 및 네트워크 휘다로부터 최소 기여 전류를 선택한다. 이것은 아까 저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전장치 및 네트워크 휘다는 전원측 임피던스 또는 전압이 최소 기여 전류가 되게끔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로의 저항은 높은 온도를 적용을 한다. 즉 온도가 높으면은 저항값이 커지고 그에 의해서 고장 전류는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고장 전류는 가장 높은 온도, 최대 부하 전류가 고장 직전에 최대 부하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연속 사용 온도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절연물의 종류가 XLP 계열인 경우에는 연속 사용 온도는 90도씨, 그 다음에 PVC인 경우에는 70도씨로 해서 저항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의 영향은 최소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할 때는 무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고장층까지의 정기적 거리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원격 발전기 단락 회로의 기어 전류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자, 원격 발전기. 원격 발전기라고 하면은 전기 공급자의 발전기를 의미합니다. 이 전기 공급자의 발전기는 정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발전기의 영향이 적어 일정한 전압과 임피던스가 유지되므로 기어 전류는 일정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격 전원의 특징은 고장이 발생해서 제거될 때까지 교류 대칭부는 그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고장 초기에 발생하는 직류부는 있죠. 이 직류분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렇게 변화하고 이 직류분에 의해서 교류분을 밀어 올려버리는 오프셋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감쇠는 있고 교류 감쇠는 없다. 이것이 원격 발전기 단락 회로의 기어 전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접 발전기 단락 회로의 기어 전류의 특성입니다. 자, 이 건접 발전기는 고장 시점 가까이에 있는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유도 전동기 등의 전원으로부터 고장 시점으로 기어 전류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의 시작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고장 전류의 크기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고장이 발생해서 고장이 제거될 때까지 교류분도 감소하고 직류분도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접 전원의 교류 감쇠 개수입니다. 자, 이 감쇠 개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전기 감쇠 개수와 비동기 전동기 감쇠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전동기 감쇠 개수는 유도기 감쇠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도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잠깐 돌아가가지고 이러한 건접 전원일 때 교류 감쇠 개수는 왜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차단기는 2분의 1 사이클에서 차단하는 게 아니고 보호 계정기의 딜레이 타임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의 차단 시간하고 이 합에 의해서 그게 이제 최소 차단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이 경과한 후에 차단을 하게 되겠죠. 즉 이렇습니다. 계통에 이렇게 차단기가 있습니다. 계통에 이러한 차단기가 있고 여기 계통 선로가 있다. 계통선로가 있다. 여기에 CT가 있겠죠. CT가 있고 보호계정기가 있습니다. 보호계정기에서 이제 트리코일이 나와가지고 차단기가 신호를 주면 차단하게 되겠죠. 보통 이 보호계정기가 고장 전류를 검출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 하면은 이 고장이 발생했다 하면은 보호 계정기에서 딜레이 타임이 보통 50ms, 40ms, 30ms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경우에는 몇 헬츠 정도 되냐 하면은 50ms는 3헬츠, 그죠? 40ms는 2.4 헬츠, 30ms는 1.8 헬츠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의 계급 시간은 차단기 차단 시간이 되겠죠. 2Hz 차단기, 3Hz 차단기, 5Hz 차단기,
뭐 8Hz 차단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차단기의 차단 시간과 계정기의 딜레이 타임을 합산한 시간, 만약에 5Hz와 8Hz가로 결합이 되어 있다 하면은 총 차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Hz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이 정도에서 차단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때의 전류는 8Hz일 때의 전류는 2분의 1Hz일 때의 전류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어느 정도 작으냐? 요거에 비해서 요게 어느 정도 작으냐 하는 그 비율이 감소 계수다 하는 겁니다. 감소 계수다. 그래서 감소 계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류 감쇄 계수. 즉 교류 감쇄 계수는 교류기에는 다 적용을 합니다. 즉 교류기라고 하면은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유도 발전기, 유도 전동기, 동기 조산기 이러한 회전 기계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회전기 감쇄 계수, 회전기 감쇄 계수를 적용을 한다 이거죠. 이거는 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 전동기 감쇄 계수, 유도 전동기가 되겠죠. 유도 전동기인 경우에는 감쇄가 빠르기 때문에 그 감쇄 계수를 이제 중복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전동기 감쇄 계수, 감쇄 계수는 Q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